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호텔신라는 2016년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3.4% 증가한 253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28.3% 늘어난 9,376억 8,400만 원을, 당기순이익은 107억 9,1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 주요 사업의 영업 양수도를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예비 실사 단계를 거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진행 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영업정지 지연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22일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가능성 검토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인 11월 1일에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8일에는 미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 증시의 불안성을 증폭시킬 만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센터장에게 10월 증시 평가 들어보고요. 11월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정책금리를 12월 정도 좀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지금 바로 직전에 있는 11월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22 또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그 밖에도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 국민투표라든지,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이후 12월까지 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이벤트 드리븐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많이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결정 이후에 FOMC가 어떤 코멘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장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 변동성도 좀 커지고 어찌 보면은 한쪽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1월만 놓고 보면 각 주요 통화 당국들이 정책적인 변화를 크게 꾀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도 있지만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기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그게 진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단지 11월에 각각 그 통화정책이 미국이 바뀌고 난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통화당국들의 발언들에 이제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할 가능성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는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을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 돌발 악재들이 양쪽 그 진영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강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추문들이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누가 될 거라고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각자 누가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 지금 예상처럼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정책상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도렐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클린턴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연설을 통해서 인프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 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쪽 업종이나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일단은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인 장애 약세가 있을 수 있겠죠. 글로벌 아마 증시 전체가 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그 와중에도 어쨌든 클린턴은 공화당이고 공화당 쪽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 기존의 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대선이 끝난 이후의 상태를 본다 그러면 이 산업별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월도 지금까지 이어온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밴드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2050을 고점으로 하고 저점을 한 1950으로 하는 이 박스가 아마 중심이 돼서 계속 움직일 거고, 이거를 뚫고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그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보다 훨씬 좀 작아 보인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 대선 같은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그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심하고 이벤트들이 대기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현재 어떤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철강이라든지 소재업종 같은 것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은행업종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그 근간에 깔려있는 이유는 싸다는 거거든요. 많이 못 올라와 있고 싸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 과정에서 좀 세이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은 이미 많이 싸져서 그 다음에는 뭐 이 무슨 충격이 오더라도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런 이제 업종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소재 업종이나 뭐 철강 이런 쪽이 예,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은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글로벌리 사실 은행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특히 하드 브렉시트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이벤트 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뭔가 은행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정책당국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금 워치를 하고 가급적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특히 은행 쪽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각을 바꿔보면은 이제 삼성과 관련된 그런 논란, 특히 노트 7과 관련된 논란은 이제 한 풀 뒤로 갔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IT 쪽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그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OLED 쪽이다. 그럼 이 반도체와 OLED 쪽에는 결국 아직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그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 발전 가능성 또는 이 부분으로부터의 수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IT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제 정치권의 어떤 그러한 노이즈들이죠.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최근에 대선 출마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좀 가깝게 다가온 뭐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뭐 굉장히 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향후 대선 행보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 스캔들에 따른 어떤 노이즈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이외의 이 후보진들의 이 관련주들, 정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관련주, 뭐 손학규 후보 관련주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주들이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뭐 문재인 관련주, 손학규 후보 관련주들이 이 대선의 어떤 대항마로서 좀 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앞으로 뭐 한 1년여에서 뭐 1년여 조금 더 남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정치 테마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거나 또는 테마성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좀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뭐 테마주라든지 모멘텀과 관련된 이벤트성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레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갑작스레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고 분명하게 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손절 라인과 수익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지 이런 종목들은 욕심을 좀 내다가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수익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뭐 당분간은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철저하게 자기 컨트롤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종목 군들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구루드랩인데 인구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등락을 좀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향이 많죠. 근데 인구루드랩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미주 쪽이고 최근에 사업 다각화라든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뭐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투자 유치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뭐 시비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출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본 출자라든지 자본 인수 또는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데 다른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중국 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이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다른 화장품보다는 그나마 좀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조정은 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오버행 이슈라든지 주가 상승 단기적으로 이런 불안감들이 좀 가시고 난 이후에 리바운딩 또는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한 종목이 인그루드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셀루메드인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관련된 어떤 희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고 있죠 얘기들이. 그리고 또 셀루메드가 이 관절 치료제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 좀 많았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슈는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셀루메드가 충분히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인공관절 이런 부분을 영위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오히려 인공관절 쪽이 향후에 좀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셀룸에 대한 크지 않나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노령화의 추세에 맞춰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보면 세 종목 다 매수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작은 좀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는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 테마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봤고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잉글우드랩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 또 셀로메드 역시 노령화 추세에 공략 가능하다. 역시 긴 시각으로 공략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 변동성이 상당히 이번 주에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 때는 저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시장의 의외로 또 흥분했었을 때는 차익 실현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FOMC 금리에 대한 회의도 있고 그다음 BOJ 통화정책 회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상당히 좀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파다하게 있고요. 뭐 주말 사이에서도 최순실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뭐 강도 높은 집회가 있었고 앞으로 또 더 큰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선 한국도 미국 같은 경우도 힐러리 이메일 사태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에 대한 부분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정치적인 이슈가 결국은 증시에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풋옵션을 계속적으로 좀 매집 하는 경우 경향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이런 등락 특히 뭐 FOMC 회의에 아무래도 금리 동결 쪽으로 가겠지만 의외로 28일 날 나왔었던 중국 미국 성장률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모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대선 앞두고 있어서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발 악재 이런 부분과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좀 연결선상에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윤서 소장께서는 이번 주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사실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책 관련주로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대선에서도 힐러리 쪽이 상당히 우세를 보여주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발전주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좀 적기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자체가 이제 지난해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알제리 에너지 포럼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5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인 이제 힐러리가 거의 뭐 우세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힐러리가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공약들을 살펴봤을 때는 태양광 발전을 지금 현재 미국 에너지 발전 그 용량에서 50%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설비 용량이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50%까지 늘리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낙폭을 크게 가졌다가 올해 좀 반등해 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국 쪽에 대한 그 물량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태양광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볼 시기라고 좀 보고요. 특히 대장 중인 OCI가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충분히 주목해볼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31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만한 한 주가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월요일인데 출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야겠죠. 정윤성 기자님. 네, 역시나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고요. 역시나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분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업종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눈에 띄는 업종들 특히 낙폭의 큰 업종들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정유화학 업종 또 화장품 관련된 업종 그다음 음식료 섹터에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쪽 은행주들이 오늘 유례없이 좀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업종 다 빠지고 있지만 은행주들과 그다음 난방 관련주들 그다음에 패션 관련주들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IT 쪽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인데 이 강보합권이 거의 뭐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 강보합권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IT 쪽의 섹터 이렇다 할 모멘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 하나 신한지주가 1.2%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은행주도 어떤 바닥을 찼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배당주들의 매력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운주들을 보시겠는데 오늘 뭐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흥화해운, 해노션 모두 다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상선만이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다도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발 메시지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추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난방 관련주들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경동 나비엔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제약주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들 워낙 그동안에 모멘텀을 부재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면서 제약주들 거의 순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환인제약이 2.6%, 신풍제약, 녹십자, 종근당홀딩스, 한미약품 모두 다 약세에 대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약한 쪽은 음식료 섹터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워낙 대세상승 이후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2.26%,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제가 모두 다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악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보면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 사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가 115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주체로서 나서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물 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대량 매도세 이후로 점차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매수세가 좀 약하다는 부분 아직까지도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좀 크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인도 오늘 약하지만 그래도 풋옵션을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나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기관들 좀 샀던 종목분들을 보면 역시나 낙폭과대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금 차익 매물 시간이 나온 다음부터 바운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뭐 한화, 케미칼, 그다음 KTNG 이런 어떤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배당주들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그다음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특히나 포스코같이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과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정윤성 소장님과 함께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봤고요. 업종별 흐름 수급 체크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0.40% 내린 2011포인트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 역시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0.24% 내린 638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장 출발한 지 한 4분 정도 넘어가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업종별 테마까지 좀 짚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카카오, 메디톡스, 코미팜 같이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먼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딱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N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그만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다는 점은 상당히 지금 시기에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그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놀자주 관련주들도 사실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관광객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일단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해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자체가 이제 64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저점 라인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이 많이 모이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1조 규모 자체를 이제 연 내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런 코스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종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 관련주들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섬유 의류주들, 제약주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기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봤을 때는 뭐 섬유유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최근에 형제 INC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원풍 물산, 뭐 코티지 컴바인 같은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투자 그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를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뭐 11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기금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올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이고요. 코스닥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특히나 620선까지가 최단선을 열어둔다면은 사실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 한 1,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특히나 실적이 발전적인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분위기 봤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한 0.5% 정도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17,360포인트로 출발이 됐네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오늘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0전 상승한 1145원에 개장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강세 분위기가 달러원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2.9%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출과 민간 투자 재고의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근데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율이 지난 분기 대비 다소 감소한 점은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미 연방수사국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재수세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급 반락하는 등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엔화 강세 요인 부각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자 멕시코 페소와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 역시 확대된 모습입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미 대선 불확실성과 미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며 지난주 현물환율 종가 대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금주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12월 금리 인상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 추가 상승 압력이 우위인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전국 불안으로 인한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달러화 상승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말 달러화 공급 우위 장세임을 감안할 시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물량의 1150원 선 부근에서는 추가 상승이 제한되겠습니다. 한편 금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비롯하여 일본과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개인소비지출과
ISM 제조업, 10월 고용지표 등 주요국 경제지표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44원에서 1154원입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텐데요. 종목들이면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O 아니다 X 이렇게 표현말을 가슴 가까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6.7% 지금 하락하고 있는 금호석유를 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쳐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적 상황 좀 봐드릴게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4억 6,300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당기 순이익은 31.2% 줄었다고 합니다. 금호석에 대한 의견이 두 분 모두 부정적이었는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금호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 실적을 보고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하단 지지라인을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이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주가 자체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맞춰가지고 최근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 부분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매도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들을 충분히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급락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만 해서 빠진다고 했을 때 뭐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로 본다면은 사실 뭐 5만 5천 원 정도, 5만 6천 원 정도 때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주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주간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한 4% 정도 급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적 부진 소식까지 오늘 금호석유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고요. 정의성 소장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이렇게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이제 올라갔었을 땐 제품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경향이 뭐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좀 깨져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단선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주가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석유 화학주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은 아니시고 일단은 금호석유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천연고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화학주들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전해드는 신한지주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신한지주입니다. 예,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먼저 중립 의견 주신 정윤성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우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뭐 바닥을 좀 쳤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예. 우선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황적으로 봤었을 때 우선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더 이상 늘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뭐 테이퍼링 이슈가 있진 않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더 이상 사회 국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GDP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을 국채를 비호재 은행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미국 쪽에
그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대치로 지금 올랐던 부분,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돈이 자금에 풀려서 지금 각 국가 간에 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더 이상 자금을 푸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은행주들 같은 경우 보통 그때 바닥을 치고 좀 대세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더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도 지금 현재 접근하는 가격대보다도 우선은 신한주주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가 44,000원대인데 우선 저는 한 42,000원대 정도면 좀 접근을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다시 이 이상의 가격대도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 왜냐하면 갑자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만 현재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사실 국내 은행주들 실적이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역할과 수급적인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지난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주주 환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커져갈 수가 있고요. 좀 더 첨언하자면 태국과 대만 같은 경우가 국내랑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대만에도 있고요. 반도체 위주.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출주들 위주로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매력이 국내 같은 경우 평균 1.7%밖에 되지 않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현재 4% 정도의 배당 매력을 대부분의 종목이 평균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 증시의 최대 이슈는 주주 환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배당주들 계속적으로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기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급하게 올릴 가능성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신한지주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42,000원 정도에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시면서 중립 의견을 주셨고요. 예, 최재형 연구원께서는 신한주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신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고 해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일단 실적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단 44,500원 라인에서 한번 걸리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 자체에서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보더라도 46,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사실 작다는 점에 대비했을 때는 빠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더 크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당주들 사실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그리고 1월 내년 2월까지는 사실 흐름들이 안 좋았다가 한 3월부터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눌릴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차익 매물 좀 실현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44,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을 때 하단 42,5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더 잡더라도 조금 더 내려왔을 때 42,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잡는 게 좀 낫다는 판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지주 받고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 링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 부진한데 오늘 3.5%나 더 빠지고 있거든요.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두 분 다 노하셨고요. 정윤선 소장님. 네, 우선은 이쪽은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쪽의 수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했던 중동 국가의 수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 쪽의 해외 쪽의 수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좀 진행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주를 하더라도 어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뭐 매출을 잡힐 수는 있겠지만 마진이 크게 남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당분간에도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50달러 선까지 관련된 뭐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었지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유가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접근하기는 좀 맞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건설주들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유가가 단기 박스권 하단선에 있었을 때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도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은 사실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좋은 내용들, 특히나 흑자전환했던 내용들은 주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악화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위쪽에 대한 그런 매물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기관 매수도 사실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자체가 많이 하락을 막아주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고요.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서 주가를 좀 이제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현대 로템을 좀 볼 텐데요. 나흘째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였다고 하는데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신한 쪽에서는 신한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았거든요. 그런데 동부증권은 그래도 4분기에는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현대 로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엇갈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왜 노를 드셨는지 들어봐야겠죠. 정은성 선생님. 네, 우선은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 우선은 여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환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원화 같은 경우는 뭐 강세,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세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은 어떤 뭐 경쟁력 이런 부분보다도 환율 때문에 저가 수주를 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해외 쪽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갔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결국은 환율 같은 경우가 워낙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변동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수주 누가 더 싸게 부르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철도 산업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는 이제 중국 쪽의 일대일로 산업 같은 경우도 내륙은 고속철, 그다음에 해양 쪽은 이제 100길로 연달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어떤 심리적인 모멘텀 외에는 그 뒤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역시나 반영이 돼서 3분기 악화된 실적을 내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은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할수록 결국은 달러를 수출 기업들이 받아오는 거고요. 그 달러 받아오면 원화를 바꾸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달러는 매도를 하고 원화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화는 계속적으로 강세지만 미국 저기 그 달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올 연말 그다음 내년 같은 게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때쯤에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구조는 사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보통이 현재의 환율 구간 아니면 여기다가 원화가 강세로 되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심지어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만 현대로템을 접근하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된 종목군들을 접근할 필요
필요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이요? 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도 일단 워낙 강세 때문에 실적이 많이 부진했다고 보는 점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 많이 올랐던 부분들, 뭐 해외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의 차익 매물 시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 부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뭐 아직 조금 더 빠지더라도 뭐 15,0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더 이상 추가적인 그 수급 이 없다면은 수급 공백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 하락 부분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이제 매년 뭐 매출액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영업이익 부분이나 성장성 자체가 조금 더딘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단기간에는 좀 피했다가 좀 더 가격대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잡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로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지 듣고 갈 텐데요. 증권사 추천주,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웅 부지점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고 계신지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은 최근 뭐 주식시장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호전주 위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호전주 중에서도 혹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까요? 네, 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예. 네이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충족을 했고 4분기는 광고나 쇼핑이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익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 온라인 관련주로 보면 같은 업종에 카카오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지금 이익 모멘텀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이버 쪽의 실적을 보면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01조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역시 2,82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매출액이 늘어날 때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즉 수익성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내 광고 쪽의 매출이 양호했고 특히 모바일 광고 매출 시장이 성장을 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높였고 모바일 검색 광고 비중이 51%까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4분기 성수기 진입하면서 라인이라든지 또 네이버 쇼핑 같은 이런 부분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우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최근 그 지난 8월 말, 9월 8월 말 쪽에서 9월 말 쪽이죠. 9월 말 쪽에서 이제 90만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최근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인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성수기 시즌을 맞이한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수에 큰 이상만 없다고 하면 전고점인 90만원 돌파는 가능해 보이고요. 90만원 돌파하면은 심리적인 저항라인이 될 수 있는 100만원까지 상승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네이버였습니다. 1차 목표가 90만원, 2차로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조언하셨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용 부지점장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썬텍을 보겠습니다. 포스코와 12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의 강세인데 최근에 사우디 왕자가 방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어떤 호재가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국내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썬택이요. 네, 일단 예. 최근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는 사실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사우디 왕자 뭐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거리긴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인 이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들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3,1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 하단 매물대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4,000원 초반대까지는 좀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금일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2주 동안에 빠진 폭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은 상당 뭐 21선 라인 한 4,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중립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썬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경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네.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계약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이 계약 부분들이 전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사실 크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또 특히나 지금 또 주가가 올랐다가 거의 다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썬택 일단은 4,500원인가요? 예, 그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열어두고 계신 최재훈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정의서 소장께서는 썬택 부정적으로 보세요? 네, 이거 좀 기업 내용을 보면 80년대 주가를 이렇게 거의 뭐 테마주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향후에 BYD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와 함께 전기 자동차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뭐 제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건설 공사를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 여기다 태양광 산업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거의 8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뭐 보면 독감이라든지 AI 모든 종목에 다 해당이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물씬 풍기고 있고 어떤 그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도 보자고 하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측면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여러 가지 테마에 같이 묶이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가고 있고 이 회사의 규모 자체가 이런 사업권들을 따내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썬택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한진해운을 좀 볼까요? 한진해운이 오늘장 또 급등세를 보입니다. 참, 예,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걸까요? 19%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먼저 한진해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3, 2, 1. 예, 국립 의견이 나왔네요. 잠시 뒤에 정은서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정부가 수주 절벽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약 한 23%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32% 정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해운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선 소장님. 네, 방금 예. 말씀하신 뉴스 외에 또 하나 또 나왔죠. 또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선박 신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조 5천억 원의 이제 금융 지원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저 19%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 중에서 더 크지 않나 싶은데 우선 6조 5천억이면 상당히 이제 규모 있는 그런 지원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었던 해운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지원책이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간다라고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시황 자체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간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한진해운에 대한 부채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과 지금 사업적으로 좀 꼬여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악재가 산재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매매는 좀 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진해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있고요. 최재원 연구원께서는 접근 가능하지 않다라고 의견 주신 거죠? 네, 일단 예. 뭐 최근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폭이 상당히 컸었고 예. 이제 뭐 대한항공에서도 지원책을 이제 냈을 때는 주가 상당히 급등하는 폭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 주가흐름들을 살펴본다면은 올라탄 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정부 정책상의 그런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소식에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그 롱비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성장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 정부나 뭐 그 자회사들의 모회사들의 그런 그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접근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또 다음 날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는 점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해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신주 중에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LG유플러스를 볼 텐데요.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2%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LG 유플러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예, 먼저 예스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님.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주가의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그 기관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그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 매수세가 와주고 있는데 최근 뭐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점은 조금 이제 괜찮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이제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던 점을 반영한다면은 그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근 고가 라인들인 11,500원 정도 선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 고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들이 지난주 많이 터졌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예상했을 때는 사실 뭐 13,000원 부근대 고가 라인들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조금 최근에 급등폭이 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 접근하셔가지고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가로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U+에 대해서 먼저 투자의 의견 매수를 주신 최재훈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본 거고요. 이제 정인석 소장님께도 여쭤볼 텐데 통신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좀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뭐 그냥 그저 그렇다. 딱 중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파이 싸움인데 그 전체적인 파이가 좀 커져가지고 있진 않고 그 중에서 그래도 LGU 플러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3사 통신사가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간에서는 LGU 플러스가 가장 그 중에서는 성장 동력이 좀 돋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 장기적으로 좀 계속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보면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한 만 원대 언더에서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빠졌을 때 접근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상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통신주들 같은 경우 좀 사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보고 차라리 국내 통신주 저 같은 경우 살 바에는 어떤 신흥국 국가들의 통신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 보면 최근 들어서 그 통신주들 지금 막 3G에서 이제 LT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딱 그 국내로 봤었을 때 통신 3사들 한번 바운딩을 했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요금제가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요. 뭐 IoT나 여러 가지 뭐 신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매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통신주들 좀 재미없는
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LG U+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잉글우드랩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IPO 시장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그래도 잉글우드랩에 대한 관심도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또 13% 오르네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예, 정유선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한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예.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 지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 1년에 뭐 순이익 자체를 보면 한 50억 선 이렇게 좀 갖고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오른 그런 시가총액을 보면 약 2,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선 되면 PE 한 10배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2천억으로 보면 한 25배 정도 지금 이상 좀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좀 접근을 가능하냐 지금 우선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 그나마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모멘텀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워낙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던 폭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화장품 내에서 최선호주가 앞으로 잉글우드랩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는 않을까 싶지만 예. 현재 봤었을 때는 좀 급등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적정 주가는 저는 한 12,000원 선? 이 정도 되면 우선은 그 당시에 12,000원이 됐었을 때 중국에 대한 향, 그 다음에 국내 화장품에 대한 업종들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하느냐 마느냐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주가는 다소 고평가된 부분이 있다. 잉글우드랩에 대한 정수 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 이 종목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15,000원 이상에서 좀 수익 전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 특히나 코스닥이 사실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조정폭에서도 그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 하락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업 다각화 같은 이런 투자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사실 주가 상승폭이 최근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에서는 이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단에 16,300원 정도의 저항선에서 걸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해도 17,000원 선을 사실 돌파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의견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 문재인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고려산업을 볼 텐데요. 6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종목별 선별하는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예,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바른손이나 뭐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같은 종목들은 급락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산업이 오늘장 이제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중립 의견 주신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사실 뭐 정치 테마주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재미없는 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단기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 정치 시국 자체가 사실 많이 좀 불안정하고 이번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매기가 쏠린다는 점, 특히나 외국인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와준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한두 번 정도는 더 이제 슈팅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인 그
그 소화할 수, 그 수익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실현하면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관련 테마주들을 접근하는 거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12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대선 테마주들 상당히 많이 힘을 쓰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보다 좀 사실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수익실현하고 뭐 한 12월, 1월 달쯤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그런 어떤 발언, 정책적인 발언들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고려 산업이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여서 두 분의 전문가께 여쭤보고 있고요. 정윤수 선생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문재인 전 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이 현재 테마주에 이제 있기 때문에 급등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밀접한 연관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오늘 재밌었던 거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려 산업만 올라가고 있고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나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군들 빠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관련주로서 보통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유례없이 좀 강하다라는 것은 좀, 우선은 좀 눈에 띈다라는 부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우리들 휴브레인 같이 대부분 원래 기본적이었던 문재인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키 맞추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역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볼 수 있고 현재는 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 뭐 최순실 사태 이런 게 그게 지금 치달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상상치도 못했었던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쪽에 대한 테마주들 좀 급등했던 이후로는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여기서 좀 접근하기에는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한번 맞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손절라인은 뭐 접근을 하시되 꼭 정하시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상장한 종목 하나 좀 볼게요. 잉크로스인데요.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요. 공모 물량의 90% 이상을 기관 투자자가 첫날 팔고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잉크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역시 정희석 선장께서는 중립이시네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선은 뭐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고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성장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이미 선점했던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성장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상당히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뭐 국내 미디어랩에서 거의 3위권에 대한 업체로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관심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우선 악성 매물이 워낙 많다라는 점이죠. 우선은 첫날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 때는 다시 저점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등락폭이 워낙 좀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보통 상장 첫날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업종이나 업황 자체가 좀 좋은 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주가의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많이 매매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잉크로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이 돼서 오늘 급락세가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보이고 있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가 하락폭에 사실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도 그런 기관 수급들이나 외국인 수급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추가 하락폭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나 미디어나 다른 업종들 대비했을 때는 좀 더 괜찮긴 하지만 지금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인 잉크로스까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요.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현재 코스피는 코스닥도 모두 좀 빠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분석 잘 하시고요. 저희가 짚어드렸던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내일장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